레이저가 이 방위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방위 산업이요? 예, 예. 이제 군사용으로 쓰는 거죠. 아, 드디어 이제 레이저 광선이 무기가 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나 포격 같은 것은 딱 써가지고 목표물을 못 맞추면은 어디론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거기를 맞추겠죠. 예, 그러면 이제 피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못 쏜다는 거죠. 드론 방어용으로 요즘에 되게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폭탄을 드론에 실어가지고 날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이 근거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막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린다. 예. 야, 그 어떻게 미리 알고 30년 전, 40년 전 만화 영화에서는 아, 항상 지구 방위군은 레이저로 외계인과 상대하고 외계인들도 예, 레이저를 쏘고 예, 그랬을까요? 이거 이제 알려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진우 프로님은 네, 공부를 잘해서 만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 봐요. 네, 김학주 교수와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최신 지식과 인사이트를 매일매일 새벽 배송해 주시는 분이죠.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와 함께 오늘도 재미있는 지식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항노화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 조금만 더 먼저 그럼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2017년에 예, 허리케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타격을 심하게 준 그런 폭풍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생존한 그 푸에르토리코의 원숭이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면역 세포의 유전자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섬에 아, 네, 살아남았던 예, 원숭이들한테 예,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원숭이도 예, 그러니까 자기 예, 동료도 죽고 그렇겠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 원숭이들의 어떤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노화가 됐더라 그런 거죠. 늙었더라.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유전자 그 염색체 그 뒤에 텔로미어 같은 것도 붙어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 그게 짧아지면 그만큼 이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노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해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늙었더라. 아, 근데 사람으로 치면 7, 8년 정도는 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늙는다는 걸 확인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육체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노화가 진행된다. 이제 그 부상을 우리가 당할 때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낙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관절 네, 부러지고 예,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면역 세포가 뭐 긴장을 하고 네, 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뭐 활동하기 쉬운 환경들, 그러니까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상 세포를 때려서 이제 염증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 외에도 이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몰핀 같은 것도 막 내보내고 뭐 엔돌핀 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고통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만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몸을 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평생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면 네, 한 천 년쯤 산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옛날 성경에 보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막 약간 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심리적 스트레스나 이제 트라우마를 겪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DHEA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 예, 이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사전 단계 물질이에요. 보통 전구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성 호르몬의 전구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이 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나이 예, 드시면 짜증 자주 내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늙을수록 네, 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노인들의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 에너지를 막 그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이제 코르티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르몬이냐면 혈압이라든가 포도당을 막 증가시키는. 아.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은 주지만 그게 또 다시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럼 결국은 항상 늙느냐 아니면 폭발하느냐.
네. 둘 중 하나를 항상 선택하면서 꼭 예. 참았으면 늙은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늙을수록 노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이 노인들이 특히 고정관념이 좀 이렇게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예. 살아오면서 얻는 게 옳고 어떻게 그러다 뭐 이런 어떤 패턴이 딱 정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 학교 가서 이제 젊은 교수들 앉혀놓고 막 말 많이 하는 거 보면 늙었다는 티가 나요. 근데 하여튼 그만큼 그래요? 예,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수록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신체적으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는 또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저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냥 네. 호르몬을 넣어주면 어떠냐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폐경기 여성의 뭐 에스트로겐 주입을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그리고 갑상선 암 걸린 사람 그 떼내지 않습니까? 예. 평생 갑상선 호르몬 먹지 않습니까? 먹죠, 알약. 네, 네. 예. 그리고 이 발육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이 좀 보편적화된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엔티에이징 관련된 그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힌트를 얻고 싶어서 이제 서울대병원의 의사분 하나를 인터뷰를 했었죠. 유명하신 예. 분이에요. 근데 예. 그분은 이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주입시켜서 노화를 늦추는 건 네, 좋은 방법 아닌 것 같다. 예, 그거로 창업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1990년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여성 호르몬 대체를 위한 임상 연구를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그 거라서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 부작용으로 유방암이 의미 있게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탑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호르몬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호르몬 이 제제를 한번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암 발병을 조심하면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런데 예. 의외로 부작용이 다른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머크가 엄청난 소송이 휘말렸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할 뻔했다. 예. 그래서 머크가 여러 이 회사랑 이렇게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 근데 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전성을 보장하는 약은 아니다. 나중에 오래 복용하다 보면 어떤 그렇죠. 부작용 나올지는 모른다. 어떤 부작용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 임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성이 있는 이런 호르몬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몬 요법으로 뭘 하려는 건 장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너무 예민하다. 뭐 이런 얘기고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3년 전쯤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감소가 시작된 지 10년 내에만 쓰자. 그리고 예, 예. 60세 이전에만 그것도 아주 미량으로만 사용하면 괜찮다.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이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좀 이렇게 제어해 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요거랑 예. 같이 쓰자. 그러면 좀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왔을 때 이제 암으로 발병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예.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호르몬을 같이 쓰면 같이 쓰자. 자기도 이제 이런 논문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이제 쓰기 시작했다 호르몬을. 그렇지만 논문은 논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임상으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노화를 먼저 경험한 건 일본이잖아요. 우리보다 그렇죠, 한 20년 그렇죠. 먼저 예, 예. 경험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별 기술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노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또 고령화 사회에서는 항노화 기술을 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지 고민도 좀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체세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줄기세포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 많이 분화된 거를 다시 그럼 줄기세포. 새로운 장기나 새로운 신체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노화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해서 회춘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개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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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도 이게 다시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체세포로 돌아가려는 체세포 분화되려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상태로 유지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다른 전문가분의 얘기는 뭐냐면 급성으로 바뀐 것을 되돌리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노화라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결과라서 그렇죠. 많은 일들이 거기 있었던 건데 그걸 한꺼번에 다 되돌리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 항노화 관련된 회사들도 여러 있었어요. 근데 예, 예. 아직도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호르몬 대체와 같은 위험성은 있지만 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는 그런 처방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주사하는. 네네 호르몬을 이제 써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입한다는 네네, 거죠. 네네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위험하지만 한번 써보자. 예.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일단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은 그냥 금기시돼 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이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잘 제어해서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예. 이쪽의 수요가 늘어난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호르몬 대체를 연구하는 기업으로서는 이제 바이오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펙에 인수가 됐거든요. 예. 그 스펙의 이름이 헤이메이커 애퀴지션 코퍼레이션 3라는 스펙이에요. 그러면 상장되어 있겠네요? 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사시면 되는데 PER은 35배고요. 시총은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스펙입니다. 예. 한편 인슐린을 비롯해서 내분비 호르몬 생산 전문 제약사 물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호르몬을 다 만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퓨어플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호르몬 전문 생산 업체가 어디냐? 그럼 덴마크의 노보 노르디스크예요. 노보 노르디스크. 네, 여기는 시가총액이 20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전문 업체고요. 글로벌 제약사고. 와. 사실 호르몬 생산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데 스위스예요. 거기 가보면 정말 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페링 제약. 여기가 괜찮은데 여기는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인 거죠. 그렇죠. 설명해 주신 예. 노보 노르디스크는. 예예예. 예. 호르몬 만들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마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가 많이 등장할수록 요법이 등장할수록 이런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스위스 쪽의 인프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쭉 인터뷰해 보면은 이 항노화의 뚜렷한 효능이 입증된 건 확실히 운동이다. 이거는 뭐 보험료 50% 정도를 깎아줘서라도 이건 확실히 항노화의 저기가 된다. 아 예, 운동을 효과가. 열심히 하면. 예예. 예. 근데 그 이외에 뭐가 있냐? 그러면 관심이 가는 게 장내 미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가 이 대장 주변에 70%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항원을 잡기 위해서 면역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뭐 식습관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래서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오지 않습니까? 네. 면역도 함께 약화되는 거고 면역이 예민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염증을 일으켜서 네. 굉장히 노화를 또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됐을 때 균형 상태로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균형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의 맞춤형 균형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 우리 뭐 유산균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기업을 제가 이제 창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거기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이름을 얘기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 네.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균이나 대사체를 써주면 네. 그러면 이러한 그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더라. 예, 그런 어떤 작용 원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노하우군요. 유산균 처방 노하우. 그렇습니다. 아, 예, 당신 예. 이러면 요 유산균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매칭해 주는 거. 이런 증상에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인데요. 또한 이제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이 분비하는 대사체가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비물을 저기 내보내거든요. 예. 그 분비물이 이 세포를 잘 타겟해가지고 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와 같은 어떤 이런 신체 기능을 잘 조절을 해서 네. 뇌 같은 데를 잘 조절을 해서 노화를 억제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 미생물의 대사체를 잘 정제, 농축시켜가지고 예. 그 효과
효과 효능을 좀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농축시키는 순간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최대의 장점이 인체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걸 농축시키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 미생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내 미생물 상태 그대로 이 맞춤형 라이브러리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동네는. 저는 그냥 유산균 파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예, 이 뭐 장내 미생물 연구한다고 해서 네네. 그게 결국 요구르트 아니냐. 예예. 그게 의외로 의사들도 야 이거 잘 조절하면 효과 있네. 예, 약보단 낫네 하는 반응들인가 봐요. 하기야 뭐 제일 좋은 약이 운동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것도 참 허탈하기는 한데. 네네. 아 그러게요. 아마 노인들이 빨리 노화되는 게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 또 악순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투자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식들 말씀해 주신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을 오래 들여다보신 분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면 공통점이 네네. 우리나라 바이오들은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에 비해서는 가성비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진짜 가짜도 막 섞여 있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네네. 진짜라도 야, 이런 회사 미국에 가 있으면 좀 더 싼데 네네. 좀 비싸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네. 바이오 투자는 가능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게 좀 좋은 것 네. 같다는 조언들 하시더군요. 비슷합니까 네. 의견이?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 이제 그 바이오 3대 학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ACR이라는 건데. 예. 여기는 이제 일상 진행 중인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학회예요. 며칠 전에 열렸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그 전문가가 한국 기업 중에는 눈에 띄는 신약 물질이 없더라. 아, 일상 중에. 예예.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뭐 혁신 물질이 한국에서 소개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일상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했던 전문가분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프로님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자들 한국의 생명과학자들 대부분이 기초 연구학자라기보다는 이 엔지니어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사실 그 이 아이비리그의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예, 기초과학을 예. 연구하고 그 약간 세컨티어에 있는 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가공하는 기술을 예. 엔지니어링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예, 설령 뭐 한국의 교수분이 미국의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하더라도 미국 박사라도 예, 예. 근데 미국의 그 박사 과정은 주로 이 기초 연구를 응용하는, 그러니까 가공하는 엔지니어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박사 과정에서 주로 그렇게 엔지니어링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그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자꾸 가리킨다. 엔지니어링을 가리킨다는 건 원리는 예, 원리보다는 잘 모르는데 또 그걸 가공하는. 이걸 잘 자르고 이렇게 붙이는 예. 거야.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약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가공 기술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하려면 밑에 이제 이 언더라인 컨텐츠 그러니까 조금 이 기초 기술이 좀 발달이 돼 있으면 그거를 예. 응용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새로운 해법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 과학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신약 물질의 라이브러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작용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신기술은 이 RNA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RNA를 껐다 켰다 해서 암세포처럼 원치 않은 단백질은 제거하고 좀 더 바람직한 단백질은 계속 좀 많이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것. 예. 뭐 근데 그 도구로 지금까지 쓰여온 게 주로 항체라든가 핵산이었었어요. 근데 항체나 핵산은 이 신체 환부에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한계예요. 근데 이제 스몰 몰큘, 그러니까 이제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은 예. 이 사람 그 세포 내로 잘 침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 환부에 한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는다는 그렇죠. 거죠. 또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온몸에 다 피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렇지 말고 환부에 특이적으로 작용 가능한 그런 화학 물질을 개발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라이브러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로 RNA를 어떻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 아라키스 세라피릭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처음 여기 3프로에 나왔을 때 이 회사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아라키스 예, 테라퓨틱스. 그러니까 예. 여기 아직 비상장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소개하면서 스펠링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예.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가 만약에 성공인 게 이제 슬슬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이 회사가 그 기간을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여기서 뭐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다시 그러니까 한번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로 네. 이 RNA를 껐다 켰다 하면서 우리가 뭐 암세포 같은 것도 제거하고 원하는 예. 호르몬이 있으면 더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핵심 기술이 RNA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RNA가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그 전체 이 전 단계 현상이니까 예. 예. 그거를 잘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예. 약이 되는 물질을 그러니까 만드는 겁니까?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저기 RNA를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체내에 원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예, 잘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암과 같은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유전자 편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RNA라고 유전자 하길래. 편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냥 그 이 가위로 예.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예. 그거를 어떤 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편집을 바꾸더군요. 예, 예. 예, 몸 안에 들어가서. 예. 이거는 화학 물질로 예, 그 RNA의 기능을 조절을 해가지고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예, 타겟해가지고 그 환부를 녹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 가위로 가서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라면 이 친구는 화학적으로 가서 뭘 이렇게 네, 바꾸고 그렇죠. 조절하고 이걸 네,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 이제 향 5 내지 10년 정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의 바이오 연구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인프라도 미흡하고 이제 더 투자를 하면 분명히 성과는 뒤따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그런 시기고요. 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이제 세계에서 네로라는 그런 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약가를 자기네가 제약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다 미국에 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에 미국이 확실히 좋은 환경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욕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시장 구조라는 그러니까 거죠. 막 연구하다 보면은 야 이런 게 막혀서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거기 모여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이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한 신기술이 소개되면 굉장히 빠르게 레드오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카티다. 그거는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신기술로서 주목받았고 그걸 하는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금 보면 비슷한 기술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도입계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first in class, 그러니까 그 분야에 가장 먼저 했냐, 아니면 best in class냐, 그 거기서 가장 잘하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뽑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차라리 저는 베스트가 낫다. 지금은 first in class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best in class가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빨리 레드오션화 되니까 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베스트가 돼봐야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빨리 그 시장을 이용해서 해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도 네. 이 새롭게 구성된 신기술 ETF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있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 신기술 ETF를 계속 갈아타는 게 그것도 투자로서는 네, 투자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거기서 신약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겠으나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 신기술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바이오도 네네 그 전문가들은 아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어 뭐 이런 얘기해서. 네. 뭐가 문제지 제일? 그래서 이제 그 기초 과학이 좀 짧다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해 보는 게 이 한국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어떠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주로 엔지니어링 위주로 우리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카피캣이라는 별명도 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제 창조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기초과학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카 생산업체로 예전에 기아차가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 애플은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도 이 GM, 포드 등 여기서 이 엔지니어링에 강한 사람들이 많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쉽게 전기차를 만들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고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 많다. 예, 제가 젊었을 때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했었는데 예. 그때 좀 알았던 예.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테슬라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왜 GM, 포드의 스탁 옵션을 받냐? 테슬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같이 가지.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아마 애플카 애플 쪽도 그런 애들이 많이 그러겠죠, 갈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지금 이 다시 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면 이 기초과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가 필요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원화의 가치를 의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 이유가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신기술이 나올 것 같다는. 예, 앞으로는 세상은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보다는 예,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의 원동력은 이제 기초과학인데 거기서 약간 좀 딸린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딸리는 거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는 그쪽으로 빠르게 바뀌어가니까 기초과학이 중요한 사회로 예, 그쪽 환경이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기술이 요즘 투자 업계에서는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걸로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통한 어떤 그런 배터리 재활용 정제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는 원래는 이 공급망의 안정성, 뭐 수요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3D 프린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게 최근의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3D 예, 프린터. 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그 3D 프린터의 소재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건데 만약에 나노 신소재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3D 프린터의 소재로 물성이 좀 다양해지고 네. 이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3D 프린터는 어차피 레이저 사용하니까 레이저의 적용처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예. 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표면 같은 걸 가공할 때 이제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가공하기보다는 레이저로 섬세하게 가공하는 게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것까지만 알았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이 방위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방위 산업이요? 예예. 이제 군사용으로 쓰는 거죠. 아 드디어 이제 레이저 광선이 무기가 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 예.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미사일이나 폭격 같은 것은 딱 쏴가지고 목표물을 못 맞추면은 어디론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거기를 맞추겠죠. 엉뚱한 예, 그러면 데를. 이제 피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못 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이저는 기체이기 때문에 설령 못 맞춘다 하더라도 그냥 공기 중에 그렇죠. 사라져 버리니까 네. 예. 굉장히 부작용이 없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확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레이저를 쏘는데 비행기가 맞으면 비행기가 폭발하는 그런 레이저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라는 게 그 집중을 시키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힘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거죠. 온도도 굉장히 빨리 급하게 올릴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미사일이나 드론 방어용으로 요즘에 되게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폭탄을 드론에 실어가지고 날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 근거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막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린다. 예. 특히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이렇게 유도 장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의 홍채 역할을 하는 그 열추적 비디오 장치가 들어 있어요. 미사일마다. 예. 근데 예. 그걸 레이저로 때리면은 결국은 그 열 센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날라오는 레이저의 눈을 맞추자 그거네요. 그렇죠. 예. 최근 이제 국가 간에 뭐 마하 5 이상의 초고속 발사체를 개발해서 이제 미사일의 어떤 그런 경쟁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레이저로 이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 이제 근거리 공격용으로 이제 그 폭탄 탑재한 드론 같은 경우도 이 드론 하나 맞추자고 뭐 이렇게 대형 화기를 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 이 레이저로 쉽게 잡을 수 있다. 뭐 과거에 청와대 근처에 그 북한 드론이 추락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레이저로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총보다 레이저가 더 낫다는 거네요. 총이나 미사일보다. 뭐 훨씬 낫는 거죠. 이 정확도도 그렇고. 야, 그 어떻게 미리 알고 30년 전, 40년 전 만화 영화에서는 항상 지구 방위군은 레이저로 외계인과 상대하고 외계인들도 예. 레이저를 쏘고 예. 그랬을까요? 이거 이제 알려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진우 프로님은 네. 공부를 잘해서 만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 봐요. 예. 근데 하여튼 또 레이저가 각광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발에 10원밖에 안 하거든요. 레이저 한 발에 10원이면 예, 된다고요? 10원입니다.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 화약 및 무기에 비해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소재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네. 레이저 총이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M16을 사용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유효 사거리가 460m였습니다. 근데 예. 레이저 총은 2km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야. 이제 레이저 총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그곳이 녹아서 증발시켜 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한 부분이. 와.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이 대인용 레이저 총을 이미 개발 완료했어요. 지금까지 무슨 기술이 딸려서 안 만든 네.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너무 살상 능력이 커서 네. 마치 핵무기처럼 우리 만들지 말자는 뭔가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규정에 위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와. 그리고 미국은 그냥 실명까지만 하는 걸로 개발을 해놨다는 거예요. 눈만. 네, 눈만 장님되게. 장님되게. 네, 근데 눈이 증발되는 게 아니라. 예, 네, 근데 어느 게 더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죠. 하여튼 네. 이 페름이라는 사람이 핵 에너지를 발견했을 때 야 인류도 정말 놀라운 에너지를 하나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기뻐했었는데 네. 결국 그게 전쟁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계속 소개가 돼서 이제 우리도 스마트하게 살 수 있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뭐 이런 좋아하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언제 전쟁터에 나타날지 진짜 잘 모르는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이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점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무기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요즘에 3프로에서도 중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족 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무기를 쓸 수 있을까. 와, 뭐 이런 2차 대전 때 핵폭탄으로 게임을 끝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용 레이저 공급 업체는 미국의 방위산업 업체에 레이티온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레이티온 테크놀로지. 레이티온 테크놀로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도 없고요. 예,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사놓고 기다리시면 계속 그냥 주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상향하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예, PER이 한 40배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되는. 예. 근데 만약에 레이저 쪽에 모멘텀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그쪽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예, 뭐 더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180조 원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러니까 이 레이저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아무래도 코히어런트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회사 이름이에요. 코히어런트. 네, 코히어런트가 예. 회사 이름인데 시가총액 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죠. 근데 핵심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레이티온 테크놀로지스는 여기는 방위 산업 업체예요. 아, 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군사용 레이저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요. 있고, 예. 레이저 기술 자체는 코히어런트라고 예, 하는 회사가 코히어런트 갖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레이저 기술의 혁신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렇게 막 묶어 가지고 광섬유처럼 네. 만들어 가지고 쏘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 파워를 증강시킬 수 있다. 예. 그 업체 이름이 IPG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 한번 퍽떡 쐈거든요. 근데 다시 주저앉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이런 코히어런트라는 데가 그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래도 예. 그래도 원천 특허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죠.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이런 이 지금의 군사용 레이저는 모두 그 광섬유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결합이 좀 쉬운. 예. 그래서 이 광섬유 레이저는 부피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유지 보수 과정이 굉장히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차세대 레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체를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저도
야 이거 만약에 그러면 이 레이저가 나오면 방위 산업도 꽤 재편되겠네요. 그렇죠. 예, 좀 기존 방위 산업 업체는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방위 산업 업체들은 그런 선진 기술들을 자기네가 다 이제 미리 선도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미국의 이 방위 산업 업체는 안심하고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방위 산업 업체들은. 네.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코로나나 뭐 전쟁, 러시아 전쟁 쇼크도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는데 증시는 계속 지지분 하죠.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제는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PMI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그 경기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예,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퍼처싱 매니저, 프로큐먼트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럼 50 이상. 그다음에 좀 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50 미만.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증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거든요. 예. 사실은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수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과거에 메릴 린치가 하던 일을 네네. 그 증시 전문가들한테 증시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묻는 거죠. 뭐 그런 거 묻는 예. 거죠. 예. 근데 일단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향후 12개월간에 경기가 나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71%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예. 보통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어때요? 1995년 이후에 가장 나쁜, 가장 회의적인 경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 때문에 많은 그 이 진작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진통제의 약효가 이제 사라진 후에 후유증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다. 경기 나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현재 이제 S&P 500의 그 지수가 오늘 보니까 4,270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조사했을 때 4,400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설문 응답자 중에서 64%가 예. 12개월 내 그 S&P 500이 4,000 밑으로 이제 내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들이 한 64% 정도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10% 정도가 현재 밑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연말에는 12개월 내에 5천을 상향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매니저들은 여러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일단 돈은 누가 네. 먼저 조정을 하냐면 그 보험사나 연기금이 먼저 해요. 걔네들이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네. 돈을 이제 자산운용사, 액티브 매니저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연기금이나 보험사 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어요. 걱정은 하면서도 왜 그러냐면 이 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비롯해서 다른 상품들의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비중을 옮겨버리면은 그러면 고객하고 약속했던 수익률을 못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다시 그 수익률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갖는 거죠. 아, 팔 수가 없다. 돈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캐시아웃 해놓다가 다시 들어가죠? 왜?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마켓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제 액티브 매니저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요 보험사나 연기금은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제 그 이 펀드 매니저들 즉 액티브 매니저들이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배당 가치주 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매물 부담이 좀 약하고 예. 빈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예. 여유로운 오히려 이런 것이 알파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도 이런 펀드 매니저들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냐? 예.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당 가치주로는 안 가는 게 네, 좋다고요?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어차피 추세가 뭐 신기술 쪽으로 계속 온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은 3개월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펀드를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든지 뭐라도 사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들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계속 뒷북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사이클을 보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그 기술주들을 저점 매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 쉴 때 매집하는 게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하도 안 쉬어가지고요. 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르기만 했죠, 사실은.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 매집할 수 있는. 근데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점인 건 꽤 저점인 것 같으세요? 예,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 50% 이상 빠졌으니까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잘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 약속했던 것들을 딜리버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거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잘 뭐 딜리버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만 잘 골라서 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 특징적인 현상들이 배당 가치주 가운데 석유 가스 주식에 관심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샌베스트라는 그런 헤지펀드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2021년에 이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낸 곳이거든요. 어떻게 냈냐면은 예. 샌베스트. 예. 예. 샌베스트가 밈스탁이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이 토론방이지 않습니까? 그 로빈훗이라든가 레딧 같은데 거기서 한참 유행했던 종목이 이 게임스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사서 대박 냈어요. 게임스탑을 사서 대박이를 네. 났다고요? 네. 위험한 친구들이네요, 이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네. 그런 분들이 최근에 뭘 사고 있냐면 예. 이 캐나다의 석유가스 업체를 막 매집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난 수년간 이런 석유가스 업체들이 ESG의 그 등살에 소외됐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석유가스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각에서는 유가가 올해 안으로 배럴당 $200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뭐 아직 에너지 부족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은가 안심하고 좀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 가스 회사. 네네. 근데 저도 사실 석유가 배럴당 $60 했을 때 그때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석유 수요가 계속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지정학적 위험 갈등 같은 것들이 만성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은 가끔씩 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낮은 가격에 그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낮은 가격이 내가 문제야. 아니죠. 그러니까 배럴당 $110인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조금 무리 아니냐. 거의 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자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안 하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네. 한두 달 됐나요? 네. 무슨 쉐일 업체 투자를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분이 이제 최근에 계속 투자할 게 없다고 불평하다가 풀 베팅을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말씀하신 옥시덴탈 퍼트롤리엄이라는 석유회사의 매수를 했죠. 예. 네, 여기에 그 PER은 28배, 배당 수익률은 0.9%예요. 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 워렌 버핏의 입맛에 맞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그렇게 가치주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예. 근데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단 한 번 사면 대규모 지분을 사요. 네. 그러니까 경영권에 간섭할 정도로 산다고요. 그래서 기업을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액티비스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석유 회사가 싸서 샀다기보다는 이런 기업을 약간 친환경으로 바꿔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석유 회사니까 캐시카우도 있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회사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것을 친환경 회사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다 이 과거의 석유 가스 회사는 무조건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올바른 길로 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산 석유주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나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냥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에서 석유에 베팅하는 것은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석유를 캐내는 회사들은 예. 뭐 쉐브론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저런 뭐 논란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 석유가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 그런 거는 워렌 버핏을 믿고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과거 글로벌 대형 펀드가 한국의 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었어요. 거의 예.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예.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경영권 간섭은 안 할게 얘기하는데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그 회사의 사장이 미국 그 펀드로 날아가요. 그래서 다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예. 비밀스러운 정보가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도 아마 나갔을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그 펀드가 뭘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대신 비대칭적인 정보를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얻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워렌 버핏도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수익률을 올리는 원동력은 첫 번째는 경영업을 간섭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액티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두 예. 번째는 간섭을 하지 않지만 그 비대칭적인 어떤 우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잘한다는 그 원동력이 그냥 순진하게 뭐 싸서 해안이나 인사이트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약간 좀 순진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워렌 버핏인데요 잠깐 사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 사는 종목을 빨리 따라 사는 것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을 믿고 근데 그의 전략을 흉내낸다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중에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주식 60% 채권 40% 사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 지수 대표적인 게 MSCI 월드 인덱스 그 60%, 채권 지수는 이제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 40% 이렇게 세워놓는데 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1.1% 수익률 냈어요. 인플레 제거하면 2% 제거하면 주식 6 채권 4가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9.1%를 실질 수익률로 낸 거죠. 근데 그동안 지수주가 너무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효과를 제거하면 그 실질 수익률이 9%에서 5% 정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타겟할 때 네. 내가 한 어느 정도 위험을 지면 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평균적인 게 5%라고 보는 거죠. 근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투자 유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최악의 수익률을 거둔 데가 이제 그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가치주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사고 주가가 올라서 조금 더 부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성장주를 공매도 하는 그 전략이 최악이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누적 손실이 6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싸졌다라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워렌 버핏조차 그거를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가치주로의 어떤 로테이션에 여러분들이 편승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게임에서 살기는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하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교수님이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위터.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뭐 적대적 네. M&A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냐고 그러니까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중요하니까 뭐 이렇기도 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걸?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관심이 좀 있었는데 왜 예. 그랬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천재잖아요. 요즘의 예. 이 경제나 증시는 몇몇 천재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갖고 트위터에 접근했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 배경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최고의 장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예. 왜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띠냐. 트럼프라는 사람을 차단시키고 선거 조작, 코로나 사태, 백신 이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 근데 머스크 자신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트위터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민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 제도권으로부터 패권을 빼서 올려면은 결국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2위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디죠? 페이스북이죠. 1위가 페이스북. 예. 네, 그래서 머스크처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이 제도권에 도전한다면 더욱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도권으로부터 패권을 빼앗아 온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제 사실 그 웹 3.0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권이라는 거는 되게 탑다운으로 이제 지시하고 규제하고 예. 그런 건데 그런 걸 다 풀어버리고 그냥 민간에게 자유롭게 내비로 돌아 바텀업으로 네. 새로운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규제를 최소화시켜라. 이런저런 거래소들도 만들고 예, 예. 뭐 사고팔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해서 이런 일반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바텀업을 그대로 인정해줘라 예.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는데 여론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예, 그러니까 규제를 이제 뭐 풀려면은 여론들이 이제 예, 붙으면은 훨씬 더 justify 하기가 쉬우니까요. 부가가치는 네. 여론에서 나온다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자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제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트위터를.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먼저 사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아 이제 그 이 테슬라 매매를 예. 이렇게 그 거래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확 올랐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도지코인을 유료 서비스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그 서비스를 구독할 때도 그러면은 이제 이 화폐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 대한 생태를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 자체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액티비스트 역할과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의도도 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액티비스트들이 이 트위터의 경영에 대해서 계속 비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캐시 우드라는 사람은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르시가 떠난 이후에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 트위터 지분을 매도했었고 지금 보유 지분의 90%는 다 팔았어요. 캐시 우드는 예예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머스크 자신이 만약에 이 트위터의 경영권을 잡는다 그러면 이 머스크 프리미엄이 생길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상장 폐지시키면은 기업 가치는 더 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시사점이라는 거는 여론에 접근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의 가치가 커진다. 이런 교훈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그 빅텍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은 이 머스크가 욕심낼 정도로 그런 뭐 흥미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치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더 많은 액티비스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최근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과거에 뭐 엘리엇 같은 데도 공격을 했다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네, 네. 그러면 너희들이 그분의 환경에 좀 잘 아는 그런 유력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액티비스트 역할을 좀 해줄 수 없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뭐 재벌을 비롯해서 그 대기업의 어떤 아, 그 뭐 비리다 예. 어떤 잘못된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정당화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용납되지 않고 예, 이제 이 주주에 대해서 올바로 이제 그 가치를 나눠줘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이런 기업 지배 구조 위험 때문에 디스카운트됐던 그런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설득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빅테크 플랫폼의 가치에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은 네, 왜 그러시죠? 트위터 인수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트위터고 빅테크는 애플,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것들인데 되죠. 그런 예, 예. 기업 가치는 왜 더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 앨런 머스크가 욕심을 낼 정도로 네. 그런 기업들로 트위터를 아마존처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전자상 거래를 한다고요? 그건 아닐 거고. 예, 나중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계속 아. 저기 진화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소비자들과 예. 혹은 뭐 여론층과의 접점을 예. 직접 갖고 있는 기업들의 예.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은
이 민간의 어떤 자체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 위주의.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그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데도 다 자체 화폐를 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예, 민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제도권을 통해서 금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들이 그 안에서 네 이런 플랫폼들이 이 스마트한 맞춤형 정보만 하기야 뭐 주고. 아마존 포인트로 뭐 서로 펀드도 하고 예전에 알리바바가 그런 거 비슷하게 했었죠. 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다양한 서비스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간의 힘을 잘 들여다보자는 얘기까지 예. 자, 오늘은 시간은 길진 않았는데 내용이 예. 가득 차 있어서 저희도 좀 복습하고 좀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는 여기까지만 좀 하죠. 네, 예. 수업 시간이 원래 50분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사람이 네. 50분을 넘어가면 집중을 못한다 그래요. 아, 저도 그래요? 가급적이면 50분 이내로 좀 끝내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